박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승인하는 장창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월에 제가 왔었어요, 여기를. 그래서 4월에 제가 한 얘기랑 오늘 제가 한 얘기가 주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사실 뭐 4월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정세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한 8개월이 지난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는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 제 얘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들었다는 가정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중간중간 오늘 제가 8문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 7꼭지 정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지 앞부분에 그 꼭지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가 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4월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제정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상 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요. 대만에서 위기, 조직을 보이고 있었고, 한반도도 위태위태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가지 대신 상황 변화가 생겼죠. 간략하게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생겼는가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행 능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제 버틸 수 없을 정도. 없을 정도로 지금 뭐 병력부터 무기, 뭐 재정적인 것들이 완전히 다 지금 바닥이 난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계속 지원해야 되냐, 중단해야 되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미 의회에서는 더 이상 예산 승인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도가 되면요, 현재 의회에서 새롭게 승인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것이고요. 둘째,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또 전쟁이 터졌죠. 사실 그거는 전쟁이라고 부르기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세 번째, 내년 1월이요. 대만 내년 1월 13일입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데, 대만 총통 선거가 아직 한창 진행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대만 독립을 시도하고자 하는 후보랑 대만 독립 안 된다 라고 하는 후보 사이에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만 독립을 시도하는 총통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대만도 위태로워지겠네. 라는 얘기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요, 좀 더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서해안에 비해서. 이거 이제 두 측면인데, 9.19 군사합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남과 북이 판문점 그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었던 군사합의가 있었는데, 이 합의가 지금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무장지대 일대로 지금 남과 북의 병력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발적인 충돌이 큰 규모의 충돌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신냉전 정세와 맞물리면서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지금 아시아권 나토라고 하죠, 보통. 아시아권 나토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4월 이후에 새로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 8월 달에요. 아프리카에서도
전쟁 날 뻔했습니다. 우리 언론은 그다지 좀 주되게 다루지를 않았는데,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날 뻔했고, 다행히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 전쟁에 부시와 씨앗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넣었는데요. 시진핑, 푸틴, 이 사람이 누구죠? 트럼프입니다. 현 대통령 바이든이죠. 트럼프 때부터 사실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심해졌고, 제가 이 사진을 일부러 제가 넣은 이유는요, 내년도에 이제 미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트럼프가 되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는데, 저는요,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큰 상관없다. 큰 차이 안 난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의 바이든이건 내년에 바뀌건 큰 상관이 없다라는 주제에서 이 사진을 좀 드려봤습니다. 올해 6월에 우크라이나가요, 유럽 나토 국가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나토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대반격이라고 나와 있죠. 6월 10일, 올해 6월 10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잃어버린 지역들을 되찾기 위해서 군사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에 경과한 지금 이 반격 작전이 실패했다. 라는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제 상식에 해당되는 건데요. 문제를 읽으시고 가장 먼저 스스로 묻게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도네츠크주, 루안스크주가 있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쪽을 일컫는 지역명은 무엇일까요? 이거 내전이 있었다고도 하고 막 그랬었죠? 예. 자신 없는데. 예. 아니, 무슨 반도 아닌가요? 크림반도. 그게 있었죠. 크림반도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요, 사지선다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그 사지선다 안에 재미난 오답을 하나 넣어줬어요. 예. 돈바스. 돈바스 지역 맞습니다. 와. 예. 돈바스 나왔습니다.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접사 봤었던 이 지역.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이러잖아요.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영남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지역이 이제 도네츠크, 루안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역을 통틀어서 돈바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빼앗긴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돈바스를 작년 11월 달에 이미 자기의 영토로 편입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다 라는 것이고요. 제가 재미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 사진 같습니까? 어디에서가 도망치는 것 같죠? 창살이 있고요. 창살을 꺼져나와가지고 도망치고는 있는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가요, 요즘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붙잡아가지고 진지을 시키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2층에 진지병들이 모여있는 2층에서 한 명이 창문과 창살을 뚫고 도망치는 동영상인데, 동영상의 한 장소가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은요, 도망쳐가지고 1층으로 뛰어내려서 주인답게 도망치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 8초짜리 동영상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제목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젤렌스키를 위해서 죽으라고? No thank you. 싫어. 지금 그 우크라이나 군인의 평균 연령이요, 놀라지 마세요, 43세입니다. 네. 20, 30대가 거의 다 사라졌다. 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랑 우크라이나 고위관리가 비밀리에 회동을 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시작한 러시아에 대한 반격 작전은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또다시 대열을 정비해서 새로운 반격 작전을 할지
아니면은 상황을 좀 바꿀지. 이 선택의 기도에 우크라이나도 놓여 있고 미국도 놓여 있다. 만약에 새로운 반격 작전을 하려면은 병사들이 충원이 돼야 될 것이고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지원이 지금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고요. 우크라이나 군대의 최고 사령관 이 사람이 잘루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통령과 군 총사령관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권력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작년과 올해의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을 나타낸 표현인데요. 보세요. 올해 8월 9월 7월은 이렇게 뚝뚝뚝뚝 들어있다. 그러니까 6월 달부터 군사 반격 작전할 때는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못하네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관이 대한민국이니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열심히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을 하고 있죠. 유럽 국가들이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미국 언론의 보도가 됐습니다. 역시 우리. 예, 역시 우리이시죠. 그죠? 이것이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미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요, 젤렌스키를 끌어내리는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현재의 우크라이나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패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이것도 좀 쉬울 것도 같고 어려울 것도 같은데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곳은 가자. 자 손을 붙이시고 제일 먼저 예 가자 서안 지구 맞나요?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에 나뉘어 거주하고 있다.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맞죠? 정답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라는 곳과 서안 지구라는 곳에 나뉘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얘기만 하는데도 한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냥 퉁쳐버리려고 나뉘어져서 살고 있고요. 양군대로 나뉘어 있고 지금까지 이 가자 특히나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가 완벽하게 봉쇄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포인트만 좀 짚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매 한 시간마다 가자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매 한 시간마다요 42개의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한 시간마다 12개의 건물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매 한 시간마다 15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고요. 6명의 어린이가 죽고 있고 35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세가 심해지면 숫자가 좀 더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미국이 엄청난 지금 지원을 역시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위권이 있다. 그래서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서 군사 공격을 할 자격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잘 안 보이죠? 다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때리는 것은 좋은데 다만 저 위에 넣을 수 있냐면 슬로우 워킹이라는 말이 있어요. 때리는 건 좋은데 대신 너무 세게 빨리 때리지 말고 천천히 너무 세게 때리고 빨리 때리지 말고 천천히 약하게 때려라 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천천히 약하게 때려라 라는 주문을 하는 걸까요?
시간을 끌려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세게, 너무 강하게 하면요,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줍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상황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48년도, 56년도, 67년도, 73년도 네 차례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한 축으로, 다른 중동 국가들을 한 축으로 해서 네 번 중동 전쟁이 터졌는데 누가 이겼게요? 네 번 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사실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시겠지만은 1948년도에 막 생겨난 신생 국가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는데 희한하게 네 번 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미국이 어느 정도로까지 지원을 했냐면요,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부 자산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디를 때려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다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네 번 다 승리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73년도까지 네 차례 진행된 중동전쟁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 사이에 중동 국가들의 군사력이 장난이 아니게 커졌습니다. 특히나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는요, 군사력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중동전쟁으로 비화가 되면은 과거처럼 네 차례 중동전쟁처럼 이 미국이 설령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기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즉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그래서 결국 미국은 자신의 병력을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리는 건 좋은데 천천히 약하게 중동 국가들이 나서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때려라. 이건데 최근 뉴스를 보시면은 점점 중동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겁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죠. 여기 하얀색. 뭐냐면은 이스라엘은요, 아랍 국가들 혹은 이슬람 국가들의 완벽히 쌓여있는 형국입니다. 이건 미국한테는 어떤 거냐면요, 이슬람 아랍 국가들 사이에 박아놓은 미국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미국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요, 앞서 봤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쪽 지역 여기가 가자이고 여기가 서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지역에 이렇게 많은 병력들을 지금 배치를 해놓고 있죠. 여차하면은 우리가 뛰어든다. 까불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 역시나 빨리 안 끝날 것 같습니다. 하마스라고 하죠. 하마스의 저항이 꽤 오래 갈 것이고 이스라엘 꽤 오래 작전을 펼칠 것이고 오히려 내년도 가면은 어쩌면은 중동전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국면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무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향해서 쏘고 있는 백린탄이라고 하는 무기인데요. 이 백린탄은 어떤 무기냐면요, 사람이 백린탄이라는 무기에 노출되거나 맞으면은요, 살 정도가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뼈까지 녹이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된 그 백린탄이라는 무기를 미국이 지원해서 이스라엘이 쏘고 있다. 이거 전쟁 범죄입니다. 명백한 인간에게는 쓸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사진 보셨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우통을 다 벗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장은 이거예요.
하마스 대원들, 즉 팔레스타인 무장 대원들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건데 이거 하마스 대원이라고 하더라도요 명백히 이거는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협정 위반입니다. 전쟁 포로는요 포로로 잡히는 순간 인도주의적으로 처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무조건 상대편에게 넘겨줘야 한다. 이것이 제네바 협정에 되어 있죠. 그래서 하마스 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이 행위는 명백히 전쟁 범죄이다. 근데 저는요 어쩜 이 사람들이 하마스 대원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민간인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저게 10월 31일자입니다. 10월 31일자 이것도 한 25초짜리 되는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은 뭐냐면은 이 동영상 올린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 한마디 대원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옷을 벗겨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어쩌면은 하마스 대원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노동자, 즉 팔레스타인 민간인일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 사진이 하마스 대원이 아니라 민간인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큰 전쟁 범죄 행위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려버리니까 나체 여성을 트럭에 태워서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나체 여성을 트럭에 태워서 싣고 달려가고 있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언론 보도 밑에 있는 동영상과 사진입니다. 어디에도요 어디를 봐도 나체 여성을 트럭에 싣고 가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삼고 있다라고 우리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인간방패는 아니지만요 내가 싸울 때 그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내가 총을 안 받기 위해서 방패처럼 사용한다는 건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겁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이스라엘 군인입니다. 이런 게 인간방패입니다. 자,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이나 팔레스타인 사람을 인간방패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명시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간방패로 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소년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군인, 이스라엘 차량에다가요.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은 이 소년이 16세 팔레스타인인데 이 팔과 자동차를 줄로 묶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앞세우고 있는 이런 사진 역시나 이것도 민간인을 앞세우고 있는. 이런 사진들은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2010년도입니다. 10년도에 이스라엘 군인이 인간방패를 이스라엘 군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인정을 한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법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인간방패는 오히려 하마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이런 겁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가능해지겠죠.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프리카 이게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에 아프리카의 이 나라에서요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최근 몇 년 동안 이 나라 외에도 부르키나파소,
말리 등 이 나라 인접 국가에서 비슷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이 나라 이름 아시는 분? 너무 어려운가요? 잠시만요. 혹시 다른 분? 이거 너무 우리랑 먼 얘기해가지고, 그죠? 예, 그러면 뭐 두 번째 마치죠. 한번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모리셔스 맞나요? 아닙니다. 힌트 세 글자. 세 글자. 앞 글자. 니. 니. 니제르 맞나요? 손 드십시오. 예. 니제르 맞습니다. 니제르 정답입니다. 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우리랑 너무 깐 니제르라고 한 나라는요 거의 아마 처음 들어보는 명칭일 거예요. 이겁니다. 아프리카 서쪽 지역. 그래서요 이게 니제르입니다. 니제르, 말리, 단 처음 들어보시죠? 부르키나 파소, 기니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도요 최근에 2, 3년 사이에 연쇄적으로 쿠데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면 우리들한테는 뭐예요? 박정희 쿠데타, 전두환 쿠데타, 즉 친외세 반민주 떠올리는데 이 쿠데타는요 반외세 친민주 쿠데타입니다. 우리랑 전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 나라들은요 옛날에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편은 뭐냐면은 친 프랑스 정권을 몰아내는 그러한 쿠데타였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뭐냐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니제르 사람들이요 그 쿠데타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군중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흥기나느냐 프랑스 대사관과 프랑스 기지 그래서 프랑스 나가라 나가라 이러는 것이고 올해 12월까지 프랑스 대사가 철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반대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이 아프리카의 서쪽 지역 전체는 친 프랑스 세력들이 장기 집권 해오고 싶다 상황이었는데 이 네 개 나라에서 최근에 쿠데타가 발생해가지고 프랑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치 과정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미국이 이러한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니제르의 군부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8월 달에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에서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의회에서 군사 지원 안 된다, 전쟁 반대하는 결의안 등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서 사실은 전쟁의 기운이 싹트고 있고, 아직 이 상황이 종료가 안 됐다. 내년도에 어쩌면 아프리카에서도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뭡니까 반제 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니제르입니다. 니제르 쿠데타 발생하니까 니제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군중 집회를 여는 거예요. 위에 아바스라 프랑스를 보냐면은 프랑스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철수하는 것처럼 프랑스 나가라. 그리고 비바 CNSP는 뭐냐? CNSP는 쿠데타 세력. 그래서 쿠데타 세력 만세. 뭐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희한한 피켓이 하나가 있어요. 비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푸틴. 푸틴 만세. 니제르에서 쿠데타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는데요. 푸틴 만세라고 하는 국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니까 이게? 러시아 국기. 저희 한번 보여드릴까요? 역시나 니제르인데 그냥 넘어갈까요? 아. 어떤 깃발이 보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기도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세계에서는요, 러시아, 북한은 호전적이고, 안 그래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세력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 북한, 만세, 이런 인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사진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도 비슷하죠. 푸틴과 김정은 사람의 사진이 등장했는데, 여기는 사람들의 살색을 보니까 이재일 같지 않아요. 그죠? 여기는 어디일까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입니다.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팔레스타인들의 시위에서도 러시아와 북한 지도자의 사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마도 이런 뜻이겠죠. 니제르가 되었고 팔레스타인이 되었고 이런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북한처럼 강력해져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겠죠. 그죠? 그래서요, 세계는 반으로 지금 쪼개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러시아와 북한 맞서자 하는 세계와 러시아와 북한처럼 강해지자 라고 하는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어, 그래요? 네, 말씀 주시고.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갈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좀 쉬울 수도 있고요. 1992년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수교됐어요. 수교 공동선언에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자, 손을 번쩍번쩍 드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하나의 중국 맞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문제 마치셨고요.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우리 지구상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중국이라고 부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대만이라고 부르는 중화민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한중수교에서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을 오직 국가로 인정한다 라고 한중수교에 박혀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대만 문제는 한반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라는 말을 했죠. 그거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큰일 날 소리예요. 한중수교의 근간을 허무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뭐예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 일부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만 문제는요, 국제적인 문제예요, 아니에요? 대만 문제는요, 중국 내정 문제입니다. 올해 4월 달에 윤석열의 대만은 국제 문제다라는 발언을 뭐냐면은 한중 수교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한 소리인지 모르고 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위험하고 무식한 소리입니다. 한중 수교에만 이런 게 있을까요? 중국은요, 중국이 맺은 모든 나라의 수교 선언문에는요 공통적으로 이 문장이 타들어갑니다. 79년도에 위중 수교가 이루어져요.
미중 수교에도 이 문장이 들어갑니다. 중국은 자기랑 수교를 맺은 모든 국가에 이 문장이 들어갑니다. 즉 뭐냐?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랑은 수교를 하지 않아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중화 지금의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들과만 수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난 4월 달에 제가 보내드렸을 텐데 작년 8월 달에 미 하원 의장 내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갑자기 대만을 방문을 했어요. 이때요 여러분들 중국 전투기가 펠로시를 실은 비행기를 뒤쫓았습니다. 대만에 의하여 중국 항공모함 2대 미국 항공모함 1대가 직결했습니다. 하마터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펠로시는요 미국 하원 의장은 미국 국가서열 3위입니다. 대통령, 부통령, 하원 의장. 그래서 대통령, 부통령, 하원 의장은요 79년 미중 수교 이후에 단 한 번도 대만을 방문해본 적이 없어요. 왜? 서열 3위 안에 든 사람들이 대만을 간다는 얘기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시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간 겁니다. 뭐예요? 나 하원 의장인 나 펠로시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거라 라는 신호를 보는 거죠. 그 이후로 미 중국은 대만에 대한 포위 사격을 가하고 있죠. 여기 되게 나옵니다. 미중 수교.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대만은 중국 일부입니다. 이런 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내년 1월 13일자가 있는데 대만 총통 선거 3파죠. 이 사람이 친미 반중, 대만 독립. 이 사람은 친중, 중국이랑 협력하자. 즉 중국은 대만의 일부분이다. 이 사람은 중국. 원래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했는데 후보 단일화 끝내 안 됐어요. 그래서 3파전인데 11월까지 여론조사 결과 31.8% 29.6% 박빙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되면은 내년도에 어쩌면은 대만에서도 위태로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해집니다. CCTV 뻑하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불장난하면 하는 겁니다. 대만에서의 대만 독립 시도는 불장난하는 거고. 그래서요, 저는 장담하는데요. 대만이 독립을 시도하는 순간 중국은 무조건 대만 때립니다. 무조건. 중국이 대만 때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대만에서 전쟁 나죠. 당연히 가장 가까이 있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움직이죠. 우리와 무관하게 우리가 이 전쟁의 연루가 된다 라는 얘기가 가능해집니다. 여기뿐입니까? 필리핀과 남중국 해에서 충돌하고 있고 중국과는 동중국 해에서 충돌하고 있죠. 한반도 지금까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라는 얘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미중 전쟁도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섰다. 대만이 되었고 남중국이 되었고 동중국이 되었고 가시권에 들어가 있다 라는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게 뭐지? 예, 이제 한반도 문제인데요.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이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어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이 구축되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작년 12월 이곳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올해 8월 이곳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구축되었다. 어디와 어디일까요? 아 조용하신 분이네. 참고로 여기는 아시아고요. 여기는 아메리카입니다. 아시아 대륙, 아메리카 대륙.
그렇죠. 어렵다가 어려워요. 없나요? 예, 좀 어렵긴 하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것도 지금 올해 4월달에 한 얘기입니다. 작년 6월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나토 정상 나토가 뭔지 아시죠? 나토는요, 유럽 북대 서양을 가운데 둔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이 나라들 사이의 동맹체입니다. 근데 이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 6월달에. 그러니까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인데 참가했어요. 사실은요, 작년 6월 나토 정상회의에는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의 4개의 나라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뭘 합의를 봤냐? 이거를 합의를 봤어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있는 나쁜 놈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체제 차원의 도전 국가라고 합의를 봤어요. 자, 이 문구를 놓고 보면은 러시아가 더 나쁜 나라입니까? 중국이 더 나쁜 나라입니까? 중국이 훨씬 더 나쁘고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죠? 러시아는 그냥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있는 정도인데 얘는 한 나라 때리는 게 아니라 세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려고 하는 아주 아주 나쁜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작년에 합의한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우리의 1차적으로 승리해야 될 나라는 러시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훨씬 더 나쁜 중국이랑도 싸워서 이겨야 한다. 즉 나토 동맹국과 아시아 4개 동맹국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작년 6월 달에 이거를 합의한 겁니다. 뭐예요?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다음으로는 중국과도 싸워서 이기자 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본 거죠. 이것이 바로 신냉전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지금의 신냉전 정세는 오래간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이제 우리 한국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작년 11월 달에요. 캄보디아의 프놈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작년 11월 달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가지고 구세동맹 맺기로 합의를 받고 불과 9개월 만에 올해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동맹이 완성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작년 6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은 러시아, 중국이야 합의를 보고 아시아에서는 한미일이 모여가지고 러시아, 중국, 북한 세 나라와 싸우기 위한 군사 동맹을 맺은 겁니다. 즉 아시아에서의 신냉전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한다 라는 얘기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뭐 일본이 요즘 공격용 무기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년이 아니라 2023년이고요. 내년 2024년 방위비는 지금 76조 원, 6조 원이 또 플러스가 됐습니다. 거의 한 10% 갖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올해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즉, 강제동원 문제. 어떻게 했어요? 제3자 견제라고 하는. 이걸로 한일 사이에 존재하는 외교 갈등을 일방적으로 해결해 버렸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제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가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갈 길만 남겨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좀 더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올해 11월 불과 한 달 전입니다. 11월 14일 날 여러분들 유엔사라고 아시죠? 유엔사라는 곳이 있고요.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있어요. 유엔사, 한미연합사, 주한미사 세 개의 사령관은 동일 인물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이고 이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한국 전쟁 시기에는 유엔사만 있어요. 그다가 78년도에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엔사가 한국 전쟁 시기에 했었던 전투 기능, 북한군이 싸우는 전투 기능은 한미연합사로 넘어가요. 그리고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임무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는요, 현재는 전투사령부가 아니에요. 한반도에서의 전투사령부는 한미연합사입니다. 그래서 작전지휘권도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있는 겁니다. 현재 이런 건데, 올해 11월 처음으로요,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들의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요, 내년부터 유엔사 차원의 훈련을 하기로 했어요. 훈련은 전투 기능을 갖고 있는 사령부들이 전쟁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훈련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엔사를 전투 사령부의 기능을 부활시킨다라는 겁니다. 왜 부활시키는 거지? 이제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요, 유엔사에 한국을 유엔사에 편입시킨대요. 자,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근데 어려운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드릴게요. 자, 한국 전쟁 시기에 유엔사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북한군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유엔사에 소속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유엔 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기는 했지만은 유엔사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유엔사는 한국 전쟁 시기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령부예요. 그러면은 한국은요 유엔사를 초청한 나라가 됩니다. 그죠? 한국은 초청국이에요. 그리고 유엔사는 지원국이에요. 즉 내가 여러분들을 초청을 했고 여러분들은 나의 손님입니다. 근데 이 한국을 유엔사에 편입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초청을 한 나를 손님으로 편입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돼야 돼요? 안 돼요.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가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손님일 때 내가 초청국이 되는 것이고, 내가 즉 여기는 우리 집인 거예요. 근데 내가 손님으로 편입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요, 자, 한국이 유엔사를 초청하는 관계는 한반도가 작전지역 범위일 때는 한국이 유엔사를 초청하는 게 됩니다. 그죠? 근데 한반도가 아닌 다른 지역이 되면 한국도 유엔사에 편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유엔사가 단지 한반도에서의 전투 기능만이 아니라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도 전투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한국이 초청국으로 있을 때는 북한이랑 유엔사가 싸울 수 있다. 이것이고 한국이 유엔사에 편입이 되면은 그 유엔사는 북한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랑 싸운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유엔사는 단지 북한이랑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필요할 때, 즉 대만 분쟁과 같이 필요할 때는 중국이랑도 싸울 수가 있고 러시아와도 싸울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전투 기능을 갖춘 사령부로 성격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뭐냐면요, 요즘 언론에 가끔 아시아판 나토라는 말이 나와요. 자, 나토는요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가 하나의 동맹 구조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아시아는요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호주동맹, 미필리동맹, 미필리동맹 이런 식으로 1대1 동맹체예요. 그리고 지금이 최근에 한미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럽 나토처럼 하나의 동맹 구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여러 개의 양자 동맹이 모여 있는 곳이 아시아예요. 당연히 미국은 그런 거예요. 이거를 나토처럼 하나의 체계 안에 묶어두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명령 체계 안에다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한국 전쟁 시기 한반도를 지역 범위로 해서 만들어진 유엔사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서 사실상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유엔사와 아시아판 나토를 한미일이 중심이 되어서 뿌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이야기는 유엔사는요, 아시아판 나토나 유엔사는 한국 전쟁이 재발할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전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대만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러시아와의 전쟁이 발생하면 러시아에 대한 전투기능을 수행하는 그와 같은 전투사령부로 지금 만들고 있다. 즉 한반도가 그 중심에 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신냉전 정책을 집행하는 최선두에 지금 서 있다. 모두가 지금 내리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요, 미국은 유엔사는 북한 핵 위협만이 아니라 중국의 위협, 러시아의 위협, 즉 중국과의 전쟁, 러시아와 전쟁까지 다 만들고 있는 상황에 와 있다라는 얘기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 이것도 어렵겠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너무 고난이 되는지를 내나요? 그래서 자, 문제 5번의 정답은 뭐예요? 지난해 11월 푸놈펜에서 시작됐고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근 게임 체인저 아니 체인저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정도로 최첨단 무기 체계가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모두 고르시오. 입니다. 예. 2번, 4번, 6번. 2번, 4번, 6번. 땡. 자, 예. 2번, 5번, 6번. 2번, 5번, 6번. 땡. 예.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 땡. 확실히 이게 있으니까 답이 맞다죠. 예. 2번, 6번. 2번, 6번. 2번, 6번이요? 예. 박수! 와! 예. 잘 찍혔습니다. 2번, 미국과 인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아, 냉전 시대 때 최첨단 무기를 보였냐면요, 핵무기와 전략 폭격기와 ICBM과 뭐 보통 이런 것들을 첨단 무기라고 하는데, 요즘요 핵무기 10개 나라가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최첨단 무기는 아닙니다. 지금 21세기 최첨단 무기는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얘는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위치를 파악해도요 MD가 숨을 수 없어요.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 근데 이거를 지구상에
네 개의 나라만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당연히 보유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미국 보유하지 않고 있어요. 중국,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장 먼저 개발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북한, 그 다음이 이란. 아까 제가 중동의 이란, 장난 아닌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서야 개발하고 있어요. 이제 시험 발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도도 이제서야 개발해보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더 이상 이제는 무기에서의 경쟁에서 이제 밀리고 있다 라는 얘기도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재미난 얘기 할까요? 얼마 전에 헨리 키신저라고 냉전 시대 때 미국의 최고의 전략가라고 일컬어지는 헨리 키신저가 죽었어요. 나이 103년. 한 달째 됐는데 헨리 키신저 등 역대 미국의 전략가들이 미국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 이 세 나라가 손잡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세 나라가 예, 러시아, 러시아, 이란, 중국. 박수. 네. 물론 이거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은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라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었던 이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세 나라랑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최첨단 무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요, 미국이 군사 최강, 이건 이제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상황이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아 문제 더 있군요. 7번입니다. 지난 4월, 이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협의체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평가하는 협의체는 무엇일까요? 이 협의체 영어로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말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또 객관식이 아니어가지고 답답 나오는군요. 뭘까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문제를 제가 너무 어렵게 낸 것 같습니다. 자, 워싱턴 선언. 네? 워싱턴 선언은 선언이잖아요. 협의체가 아니라. 얼마 전에 2차 2회의가 열렸어요. 얼마 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상황인데요. 2022년 10월입니다. 저는요, 작년 10월 이후부터 한반도의 상황은 급격히 바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 9월 달에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잠수, 아니 항공모함이 부산에 들어왔어요. 아마 신문에 꽤 크게 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패턴이 그대로 바뀝니다. 한미가 뭘 하면, 자, 이 색깔이 한미고요. 이쪽에 북한이에요. 한미 가면은 북이하고, 한미 가면은 북이하고, 한미 가면은 북이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한미가 얼마 전에 부산항에 미주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항공모함 들어갔더니 어제 그제였었죠. 그제였나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한번 쏘고 그저께죠. ICBM 한번 쐈죠. 그러니까 한미가 뭐라면은 북한은 반드시 거기에 대응하는 무언가를 합니다. 패턴이 차기 전부터 그대로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9월, 작년 9월 23일 날
로널드 레이건 호흡상황에 들어왔어요. 이틀 뒤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쏩니다. 사정거리 600km. 근데 그 북한의 그 미사일 기지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딱 600km였어요. 뭡니까? 로널드 레이건호를 쏘아 맞추는 훈련하는 방향을 바꿔서 합니다. 모두 똑같아요. 연합 해상 훈련을 하면은요, 그 훈련이 이루어지는 그 바닥을 때리는 훈련을 방향을 바꿔서 그랬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북한의 모든 움직임은 미국의 움직임에 직접 맞대응한 이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달, 올해 3월달에요, 한미 군사훈련이 이렇게도 많이 진행이 됩니다. 하면은 북한도 하면은 무조건 합니다. 뭔가를 쏘고 뭔가를 날리고 뭔가를 하고. 이거 하나 해볼까 말씀드릴게요. 이거 3월달에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자, 기억이 안 나죠? 3월 4일부터 7일까지 북한이 수중전략 무기체계라고 하는 해일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어떤 무기를 시험발사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해일은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핵어뢰, 즉 바닷속에서 어딘가를 향하는 이제 소면서 이제 바닷속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핵어뢰를 4일날 발사된 이 얘가요, 4일, 5일, 6일, 7일, 4일 동안 바닷속을 계속 잠항을 하다가 7일날 어느 곳에서 빵 터지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일하고 5일하고 6일하고 7일하고 이게 아니라 4일날 발사된 미사일이 3박 4일 동안 바닷속을 왔다 갔다 어딘가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딘가에서 빵 터지는, 이 무기는 뭐냐면 물속에서 핵폭발을 일으켜서 인근 함정이나 이런 것들을 뒤집어버리는 그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북한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북한도 맞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CBM 대륙부터 미사일도 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 정답 나왔죠? 아까 정답 뭐였어요? 핵협의그룹 NCG라고 합니다. 핵협의그룹을 작년 올해 4월달 한미영사관장에서 즉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셨던 그 한미영사관장에서 핵협의그룹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바이든이 이런 말을 했죠. 북한이 핵공격하면은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하겠다. 여러분 이거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여러분들, 핵무기는요 아주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제 주먹이 아주 세가지고 우리 저번에 나이가 어려 보이는 이분을 자 쓰서 한 대 제가 때리면 이분은요 그냥 찍뻗어버려요. 그런 상황인데요, 이분이 나는 장창균한테 주먹 한 대 맞으면은 나도 똑같이 나도 때려줄 거야 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건 되니까 안 돼요. 얻어맞을 수 있는 사람은요 손을 말릴 수가 없어요. 핵무기는요 한 번 얻어맞으면은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요, 핵무기로 한 대 얻어맞고 내가 더 세게 때려줘야지 이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얘기는 사실은요 뭔 얘기냐 하면은요,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할 기미가 보이면은 먼저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먼저 때리겠다는 말을 차마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나도 속였다인데요, 이거는 성립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국 전략가가 이런 전략을 쓰잖아요. 이 사람은요 뭐가 날아갑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요,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의 전쟁은요, 맞고 나면 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때리는 겁니다. 핵 선제공격입니다. 이 얘기는요, 이 말이 아니라 북한이 고발할 조짐이 보이면은 내가 먼저 때려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때릴지 안 때릴지는 가봐야 아는 것인데 이 얘기는 먼저 때리겠다. 자, 그러면 자, 한미가 먼저 때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요? 북한이 그럼 미국이 때리겠나 때려야지 예상했겠죠. 미국 또한 제가 때리기 전, 아니 북한 또한 제가 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때려야지 하겠죠. 지금은 핵 선제 공격 경쟁이 지금 북미 사이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날 북이 ICBM 화성포 18형 발사 훈련을 했어요. 이 훈련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터널에서 그 미사일을 실은 차량이 터널에서 나와요. 터널에서 나와가지고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에서 쏘는 훈련을 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터널에 숨어있다가 바로 쏘면은요 미국의 인공위성도 제대로 포착이 안 돼요. 그리고 아스팔트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에서 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다름할 뻔하면요 북한이 어느 위치에서 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그 기술력에 따라가지고 기술이 고도로 발전해야지만 비포장도로에서도 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흔들려가지고 아예 발사가 안 돼요.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너보다 내가 먼저 때릴 수 있어. 이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재 북미 양국은요 핵 선제 공격 체계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네.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9.19 군사 합의가 파기가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신은식 국방부장관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이 도발하면은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라.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요 성립이 안 됩니다. 뭔 말이냐? 자, 비무장지대 혹은 서해 혹은 공주, 이게요 북한이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우발적 사고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도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권총이건 포건 발사가 되면은 한국 모든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모든 병력은요 즉시 즉각적으로 북한을 때려야 돼요. 예. 그것도 끝까지 때려야 돼요. 강력하게 때려야 돼요. 우발적 사건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북한 제네가 작정을 하고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발적 사고가 전쟁으로 갈 수가 있고 이 전쟁은 급격히 북미 전쟁으로 비화가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지금 평온한 일상을 지내는데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에이 설마 북한과 미국이 전쟁하겠어?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2021년 2월 24일 그 전까지요 설마 전쟁 나겠어? 다 그랬어요. 이제는요 설마가 사람 잡는 시대로 지금 접어든 겁니다. 과거의 어떤 시각이나 기대로요 제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사실상 전쟁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역시 위험하다. 대신 이겁니다. 미국은 북한을 때리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미국을 때리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자, 또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이것도 큰일인데요.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브릭스라고 아시죠? 브릭스는 처음 몇 개 나라로 출발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입해서 몇 개 나라로 확대되었고 올해 몇 개 나라가 가입이 되었다. 아, 너무 어렵네. 아, 혹시 정답 아시는 분? 아, 60. 자, 브릭스는요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B R I C S. B 어디에요? 브라질. 브라질. R 러시아. 네. I 인도. 인도. 그 다음 C 차이나. 차이나. 그 다음 S 사우스 아프리카. 자, 그러면은 뭐 첫 번째 뭐예요? 네 개 나라. 처음에는요, 브릭스는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네 개 나라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남 아프리카 공화국이 들어가면서 다섯 개 나라가 됐고요. 올해 몇 개 나라가 세 개 땡? 여섯 개. 어디요? 일단은 정답. 와. 자, 그러면은 네 개 나라로 출발해서 다섯 개 나라로 확대되었다가 올해 여섯 개 나라가 추가가 있는데 현재는 총 몇 개? 11개 국이 됐어요. 올해 가입 승인된 여섯 개 나라는요 어디냐?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이 세 개 나라가 혹시 안 된다. 이란이 들어갑니다. 이란,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을 세 개 나라가 가입했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남미의 한 나라가 가입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집트랑 어디지? 에티오피아. 네, 이집트랑 에티오피아. 이렇게 여섯 개 나라가 가입했는데 가입한 이후에 아르헨티나에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어쩌면은 아르헨티나는 탈퇴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문제를 낸 이유는요, 브릭스 얘기를 좀 약간 드리려고. 한 시간이 넘어가서 지금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실질 GDP로요 현재 세계 1위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은요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 갈수록 커질 겁니다. 미국 CIA도 똑같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1등입니다. 그리고 G7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자잘한 나라. G7이 어디냐면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G7과 브릭스 GDP 2020년에 역전됐습니다. 브릭스가 이겨요. 여기에 6개 나라가 속았으니까 더 벌어지겠죠. 무슨 말이냐? 미국의 경제력, 그리고 우리가 미국 그 세계 안에서 세계에서 가장 자산 나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 이제는 순위가 바뀌고 있다. 우리가 알던 시대는 지나갔다. 브릭스 비전국이고 신규국이고 그리고 현재 가입하겠다고 주장한 나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냐면요, 저는요 미국의 패권 지사가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실패하고 있고,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아니라 학살을 하고 있고, 경제 역전되고 있고,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지원할 여력이
상쇄되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 아프리카에서 터지고 대만에서 터지고, 과연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아, 점점 힘들어지겠구나. 그러니까 70년 넘게 세계를 지배했었던 미국 중심의 질서를 상실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한국 경제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경제는요, 이 두 개로 먹고 살아왔어요. 한 개는 아니겠지만 수출. 그죠? 옛날에 뭐, 의류, 가방. 그죠? 시작해가지고. 수출로 먹고 살았어요. 길 설명 필요 없죠. 또 하나. 은행에서 돈 빌려서 먹고 살았습니다. 집 사기 위해서 돈 빌리고,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 빌리고, 자식 결혼시키기 위해서 돈 빌리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한국 경제는 수출과 부채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가계부채 GDP 1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도에 섰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가계부채 문제 폭발에도 천에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거 천에 가면 이거 막고. 근데 올해도 꾸준하게 들고 있고, 이거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빨리 터질수록 좋아요. 근데 막고 있는데 점점 안에서 압력이 터지고 있잖아요. 압력이 터지는데 막고 막으면은요, 나중에 터지면은 훨씬 더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수출, 사실은 중국으로의 수출길 막히고 있죠. 미국으로 돌리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해가지고 미국 수출해봤자 남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유지해 왔었던 부채, 수출 다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잖아요. 한국 경제 물론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것도 있지만은요, 인구 절벽과도 무관하게 이미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 왔었던 두 개의 기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바꿔내지 않으면요, 한국 경제 절대 회생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고요. 미국이 손대는 것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는 한반도에 사실은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이 컸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것에서 미국이 차지 역할이 컸습니다. 이 미국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조선을 지배해 왔었던 청질서, 청나라질서가 붕괴되었던 것처럼, 과거에 또한 우리가 식민지배 했었던 일본의 세력이 후퇴했던 것처럼 또다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첫 번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어쩌면 이거는 위기임과 동시에 절호의 기회가 우리한테 오고 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지금 그러니까 꽉 차 있어요. 어디를 가나 윤석열 욕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는 윤석열 욕하는 거 못지않게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미국 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놓고 공공연하게 미국 때문에 나라 못 살겠다. 미국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 미국 때문에 전쟁나게 생겼다. 미국 때문에 경제 거덜나게 생겼다. 미국 때문에 핵 오염수 먹게 생겼다. 저는 결국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은 탈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저는 미국한테 노라고 할 수 있는 정부를 세워내기 위한 힘을 구축하자. 사실은요, 안타깝지만은 문재인 정부도 노라는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최소한 미국의 결정적 정책에는 노라고 할 수 있는 정부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 이건 아마도 그 정치 세력에게 내맡겨둬서는 안 되겠죠. 결국 시민사회 역량이 그만큼 굳건하게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는 결의 하나의 역할에는 솔직한 이유로 막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의 하나가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저는 최선두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일 마치겠습니다.